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전소 바이블영어의 강민규입니다. 831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영어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뭐뭐 하게 하십시오. The field, 그 땅으로 하여금 be joyful, 기뻐하게. 아, 이게 S가 아니고 O죠. 오브젝트죠. 해서 요 OC가 현재 비조이프에서 2형식 구조로 됐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And, O, 그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that 바로 이 위치죠. is 있는 there인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then 그때 share 뭐뭐 하게 all the trees of the wood. 그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 그게 바로 뭐예요? 요오죠? 그것들이 뭐 하게? rejoice. share rejoice 하게. 기뻐하게 하십시오.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for, 바로 he. 그가 comes 오셨는데, 지금 중복되고 있죠? 그가 오시기를 왜 오셨느냐면 두 저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부사로 쓰였지만 이게 원래 동사니까 the earth가 목적어가 되겠죠. 이 땅을 그가 쉐어 저지 심판하기를 the world 이온 세상을 with righteousness 공의로 그리고 the people 그 백성들을 여기서 he, share, judge가 여기 지금 생략된 거죠. 해서 3형식 구조로 복원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with his truth, 그의 진리로 심판하실 것이다. The Lord, 여호와께서 reigns, 다스리시니 let 하게 하라. the earth, 땅들아, rejoice. 기뻐하라. Let 뭐뭐 하게 하라. The multitude of ices. 아이어스 이게 섬이란 뜻이죠. 섬들인 거죠. 물론 여기도 s가 붙어 있지만 이 multitude가 이 섬들의 무리라는 의미로 오라. 아, be glad. 기뻐하라. 되어라. 그것을 뭐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clouds 구름과 and darkness 어둠이 are 둘러싸고 있다는 게 round about him 그를 righteousness 공의와 and judgment 심판이 are the habitation on 거주 뭐에 of his throne 그의 이 보좌의 거주 지역이 된다. fire, 불이, goes, 나와서, 또는 있다. 그렇게 이걸 비동사로 해석을 해도 되죠. before him, 그 안에. 그리하여, burnt up, 불살라 버렸다. his enemies, 그의 적들을 round about, 그 주위에 있는 his light things 그의 빛이 enlightened 밝게 비춰 주었다는 거죠. 뭐를 the world, the 세계를 the earth 그 땅이 so 그것을 보고 and 그리하여 본 결과라는 뜻이죠. trembled 떨었다. The hills, 그 산들이 melted, 녹아버렸어요. Like wax, 촛농처럼. At the presence of the Lord, 여호와의 면전에서. At the presence of the Lord, 여호와의 면전에, 어떤 면전이냐면, of the whole earth, 모든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면전에서. 더 헤븐스 하늘들이 디클레어 선언했다, 선포했다 이거죠. His righteousness, 그의 공의를, 그리고 all the people, 모든 백성들이 시 보았다, 뭐를? His glory, 그의 영광을. Confound be.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예요, 그죠? 예. 틀렸음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오, 그 모든 것들이. 그 오, 대의, 그들 모두가, 그게 누구냐면, 얘가 대시 후죠. 예, 주어가 되고, serve, 숭배하는, graven images.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들 모두가 틀렸음이 입증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boast, 자랑하기를,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만든 of idols, 그 우상을 자랑하면서 worship, 숭배하던 힘, 그것은 그 우상이죠. All ye gods, 너희 모든 신들을 숭배하던 자이온이 헐드, 들었어요. 그리하여 워즈 글래드, 기뻐했어요. 그리고 더 도럴스 오브 주다, 주다의 딸들이 리조이스드, 기뻐했어요. 비카우저, 뭐 때문에? 따이 저지먼트, 당신의 심판, 올로드, 오 여호와시여, 당신의 심판을 듣고. 볼 도우, 왜 그러냐면, 당신, 올로드 여호와께서는 알 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바브 오디 얼드, 온 지구상에, 또 당신은 알 이그제어티드,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far, 비교할 수 없이, 어바브 오 갓즈, 모든 신들 위에. 너희가 이 누구냐면 이렇게 후죠. love, 사랑하는 누구를? the Lord,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는, 이게 유의 복수형이죠. hate, 미워할지어다, eve, 악을. 그가 하나님이죠. preserved, 보존하신다, v예요. bulb, the souls, 그 영혼들을, of his saint, 그의 성도들을. 그가 하나님이죠. delivered, 구원해내셨다. them, 그들을. deliver us out이죠. of the hand, 그들의 손에서. 누구의? of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light, 그 빛이. is shown, 뭐 심겨졌다 그런 의미지만 실제는 비춰졌다 그거죠. For the righteous, 더 플러스 형용사 구조죠. 예, 의로운 사람들에게. And gladness, 기쁨이. 예, 역시 여기에 is shown이 지금 생략돼 있죠. 해서 이 형식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For the upright, 그 여기도 더 플러스 형용사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죠. 해서 올바른 사람들, in heart, 뭐가 올바르냐? 그의 마음이. Rejoice, 기뻐하라. In the Lord, 여호와 안에서. 이 너희 righteous, 의로운 자들이여. And 그리고 give, 드려라. Thanks, 감사를. At the remembrance of His Holiness,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싱, 노래하라, unto the Lord, 여호와를. 누송, 이게 지금 목적어죠. 요
Unto the Lord는 부사가 되겠고요. 새로운 노래로. 왜냐하면 he 그가 하나님이죠. has done 하셨기 때문에 marvelous things 기적 같은 일들을 놀라운 일이란 뜻이죠. his right hand 그의 오른손과 his holy arm 그의 거룩한 팔이 요게 주어죠. have gotten 하게 했다는 거예요. 힘 그로하여금 뭐를 the victory 승리를 얻게. The Lord 여호와께서 and made 하게 하셨다는 거죠. 뭘 하게 하셨느냐? known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His salvation 그의 구원이 또 알려지게 했다는 거죠. His righteousness 그의 이 공의가 공의를 여기 목적어죠. 공의를 had should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그가 하나님이죠. openly 공개적으로 in the sight of the hidden 여호와를 이게 그 hidden이 물론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he 예, 그가 하나님이죠. had remembered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His mercy 그의 자비와 his truth and 그의 이 진리를 toward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 집을 향하여 all the ends 그 모든 끝이 of the earth 이 땅의 have seen, 보았다는 거예요. 뭐를? The salvation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러니까 여기서 the end는 땅 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make, 만들어라. joyful noise. 기쁨의 함성을. collocate해서 해석하겠죠? 예. 함성을 질러라. 그런 의미죠. Unto the Lord. 기쁨의 함성을 질러라. 누구에게? Lord 여호와께. All the earth. 온 땅이요. Make 역시 마찬가지로 loud noise. 큰 소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 함성을 질러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rejoice. 기뻐하라. And sing. 노래하라. Praise. 찬송을. 역시 이것도 찬송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Sing, 노래하라, unto the Lord, 여호와께, with the harp, 하프로. 역시 이것도 소형, 지참할 수 있는 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 성서에서는 이걸 수금이라고 번역할 겁니다. with the harp, harp와 그리고 the voice of psalm. 시를 읽는 소리로 그러니까 노래라는 뜻이죠. With trumpets, 트럼펫과 sound of cornet. 이 cornet이 일종의 피리 같은 것이죠. 의 소리로 make 만들어라. 이게 지금 명령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빠져 있죠. 뭐를 joyful noise죠. 기쁨의 함성을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이 여호와가 누구죠? The King, 만군의 왕이란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써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